아름다운 삶과 행복한 가정, 그리고 부유한 국가, 요것을 되기를 바라는 법사 중에 한 사람이고 스님 중에 한 사람, 본인 무심이라고 합니다. 스님들이 퇴마를 하시는 경우에는 불법으로 퇴마를 해요. 많은 보살님들 중에서 보살님의 진원으로서 퇴마를 해요. 몸 안에 든 빙이나 아니면 허주가 못 견뎌서 스스로가 빠져나가는 경우, 무속으로 퇴마를 하는 경우에는 구소로 시작을 하죠. 법사가 하시든지 무당이 하시든지 퇴마를 하게 되면 한쪽은 이제 퇴마의 그 악기를 뽑아내기 위해서 부적식으로 이래가 이래 하는 방향이 이제 그게 이제 무속교로 가는 방법이고, 이제 불법으로 가는 방법은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죽은 망자들을 극락을 보내기 위해서는, 아니면 천도를 시키기 위해서는 무속을 하는 것처럼 억지로 겁을 줘가지고 칼이나 무슨 이런 무기 같은 걸 줘가지고 부족을 인해서 닦아내는 이 있는가 하면, 불법으로 하는 것은 그 빙의가 스스로 지가 깨달아서 지 스스로가 신의 마음을 갖고 부처의 마음을 가져서 내가 이 중생에게 도움을 안 주고 스스로서 나가서 지가 스스로 극락 천도를 가게끔 만들어 주는 법이 불법을 하는 거예요. 그 빙의가 도를 받아 가지고 정화가 되면은 신으로 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나쁜 일을 안 하게 되죠. 그런데 빙의가 빠지고 나면 그 자리가 비었잖아요. 빈 자리잖아요. 이 안에 가슴에 있던 자리가 비었으면 그 자리에 다른 거를 이어가지고 채워줘야 되는데, 그걸 빼마 주가지고 그 자리를 못 채워주면은 또 들어오지, 그 자리에. 그걸 메우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은 얼마 안 가서 또안 좋은 자리, 어색한 자리를 가면 또 빙의가 그 자리를 찾아 들어올 수가 있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빙의를 퇴근하는 방법은 시간은 좀 오래 걸리더라도 진원으로 다스려 주는 것이 그 빙의를 가지고 있는 환자분한테도 도움이 되고, 빙의도 살을 찢어 지가 소매를 안 시켜서 지가 도를 닦아서 신으로 가게끔 만들어 주는 게 감사하게 되기 때문에 복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의 지금 스님들은 스스로가 깨우침을 줘서 신이 되어서 나가게 만들어 하고, 무속으로서는 닦아낸다고 보통 그러죠. 쳐낸다 그러고. 근데 쳐내고 닦아내는 거는 잘못하면 또 돌아서 또 들어올 수가 있다. 그걸 저는 가르쳐 주는 역할이죠. 퇴마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 예, 정해지죠. 신이 약한 분은 못 해요. 자기가 그 빙의에로 채워버려요. 저도 퇴마를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데, 하다 보면은 그 퇴마가 내한테 붙으면은 행태를 나와요. 내 몸에 그 느낌을 줘요. 그걸 내가 다 받아내야 돼요. 받아낸 고통이 엄청나게 심하죠. 그 고통이. 퇴마를 하는 분이. 그래서 그 퇴마를 하는 분은 분명히 정해져 있다. 그 정도의 도력이 없고 신의 법력이 없이는 퇴마를 못 합니다. 그거는 명심하셔야 돼요. 아무나 퇴마해서는 안 된다.